자, 박시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기 연습 처음 해보죠. 자, 각 수업이 다 뭐야 목표가 있다 했어. 그리고 총 다섯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단어 수업이 있었고요. 했죠? 단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알겠죠? 그다음 읽기 연습이랬어요. 읽기 연습은 뭐가 목표였습니까? 읽기 자 봐봐 지금 시우가 안 했어 스피킹을 응? 스피킹 하려는데 안 하고 지금 못하 자, 앱 꺼내 보세요 자 플래시 카드 열어보세요 자 여기 스피킹 자, 그걸 뭐까지 하라 했는데 선생님이 쉐도잉까지 하라 했어 이거는 근데 나중에 통문장이라고 하면 쉐도잉 말고 그 뒤로 더 있어 그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건 쉐도잉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이랑 1대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쉐도잉 하고 마무리 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 연습의 목표는 뭐? 잘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기 두 번째 뭐? 문장이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기 세 번째는 뭐?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 다시 단어가 무슨 뜻일지 앞에 숙제, 단어 숙제로 돌아가서 다시 단어를 공부를 하고 다시 그럼 단어를 몰랐으면 문장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다시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해서 전체적으로 문장, 단어와 문장의 뜻을 완성시키는 단계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My father is dead. 오케이 읽기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생님이 읽을 때 네가 먼저 읽고 그다음 선생님이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My father is Dan Brown. My father is Dan Brown. 오케이 그렇죠.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My father는 자, 아까 전에 시우가 is가 뭐였지? 이랬습니다. 이제 알아냈나요? 아직도 모르나요? 자, 또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 7번까지 해준다 했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요? 비동사란다 했죠. 비동사의 동료는 is만 있는 게 아니고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he, she, it 등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you, we는 우리란 뜻이야. they, 그것들, 그들이란 뜻이야. you, we, they 하고 같이 쓰는 are. you are, we are, they are. am is are. 종류, 비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들은 다 뜻이 똑같아요. 그냥 같이 쓰는 애만 다를 뿐이야. 원래 모습은 다 be였어. 그러면 비동사의 뜻을 시우가 모른다 했으니까 뜻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뜻이 두 가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비동사 am, is, are는 모두 무슨 뜻이 될수 있거나 무슨 뜻이 될수 있냐.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뭐 이다 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다, 있다 란 뜻으로 알아두세요. 순서를 바꾸자. 그 비동사 am, is, are의 뜻은 뭐다? 이다,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is가 문장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것 같아? 이다야, 있다야. 그러니까 나의 아빠는 댄 브라운 이다. 나의 아버지 이름이 댄 브라운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사용된 이유 왜 그럴 것 같냐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my father를 보면 그 답이 있는데요. my father는 몇 명이야? 한 명이죠.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앞만 길어봤자라 그래.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he is Dan Brown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 읽기, 뜻을 생각하며 따라 읽기. 나의 아빠는 댄 브라운입니다. My father is Dan Brow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is a strong man. He is a strong man. He is a strong man. 오케이. 그래서 또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남자는? 보통 he의 뜻은 그는 이라고 합니다. 그는? she의 뜻은 그녀는 뭐 아니면 그가 뭐 똑같은 얘기 그는 그가 뭐 그녀는 그녀가 그래서 그는 강한 남자이다. 그렇죠. 야, 얘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영어의 특성 자, 잘 얘기했어요. 영어 문장은 우리말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man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럼 영어 문장에서 이러한 man 같은 걸 보고 이름씨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남자한테 man이라고 얘들이 이름 붙였잖아. 됐습니까? 네. 자, 문장 속에 이름씨가 사용될 때 셀 수 있고 하나일 땐 이런 걸 써줘서 이게 하나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이 문장을 생각하면 그는 한 명의 강한 남자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굳이 이 해석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희면 한 명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강한 남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줄 게 뭐냐, 이 희가 아까 전에 암만 길어봤자 뭐 대신 온 거라 그랬잖아. 어? 네? 그런 얘기 했나요? 네. 자, 암만 길어봤자 라는 규칙은 좀 다릅니다. 잠깐만요, 왜 왔다 갔다 하냐. 자, 여기에 he는 뭐 대신 왔나요? is 대신 왔어요. 아, 그러면은 is a strong man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he는 뭐 대신 왔습니까? he. he는 뭐 대신 왔습니까?